이게 뭔가요? 차주, 통승자, 핸들. 이렇게. 그러면서 위에서 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래요. 이뭐 같아요? 차주는 여기 있고, 동승자는 여기 있고, 이거 왼쪽 팔 같은데? 이거 오른쪽 팔이고?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어요. 그리고 신호도 없는 교차로. 두 사람. 두 사람인데? 네. 여기. 앞에 탄 사람이 왼손으로 여기 왼쪽 잡고 있고요. 뒤에 탄 사람 손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대요. 아까 그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이서 앞에 탄 사람이 왼쪽, 뒤에 탄 사람이 오른쪽.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찌해서 이렇게 서로 핸들 하나씩 나눠서 잡고 있었을까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아, 저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뒤에 앉은 사람이에요. 앞에 앉은 친구는 그 오토바이 주인의 친구인데요. 뒤에 앉아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 조작하는데요. 근데 핸드폰을 아마 가슴 쪽에 부착시키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동승자에게 왼쪽 핸들의 왼쪽을 잡게 했대요. 앞사람은 왼쪽, 뒷사람은 오른쪽. 예, 뒤에서 이렇게 하고 오다가 잠깐 너좀 잡아. 그래서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좀, 핸드폰 이렇게 가슴에 부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탄 사람이 왼쪽, 핸들의 왼쪽, 뒷사람이 오른쪽에 핸들을 오른쪽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사고 났습니다. 근데 이거 7대 3이래요. 상대 측에서요. 오토바이 측에서. 블박차가 70, 오토바이 30이래요. 호호. 아니, 제가 선진입이잖아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현저한 선진입 아니면 그건 안 된대요. 블박차가, 근데 조금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앙선 이상을 지났으니까 거기서 부딪혔잖아요. 아, 저는 교차로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요. 오토바이가 속도가 있는 편이라서 워시액 통도도 부셔졌네요. 아, 이거 70대 30이 맞나요? 저렇게 앞사람이 왼쪽 잡고 뒷사람이 뒤에 잡고 저렇게 해도 되나요? 경찰에서는 핸들은 아유 어떻게 잡든지 그런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70대 30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오토바이가 우측 차다. 우측 차 우선이다. 그래서 60대 40인데 오토바이는 약자다. 그래서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던 것처럼 보이는데 직진이라고 주장하네요. 근데 좌회전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일단 직진대 직진으로 보고요. 도로 넓이가 같고. 근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도 못 잡는 거죠? 블박차가 좀더 먼저 들어왔는데, 과연 70대 30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누가 운전한 건가요? 오토바이, 보통 동승자 뒤에 태우잖아요. 근데 앞에 태우고, 너 왼손 잠깐 잡아. 처음에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너 잠깐 잡아. 이렇게. 그런데 앞에 탄 사람은 이건 보험도 안 되죠? 그래서 대물은 안 된대요. 책임보험에서 대인완 그것만 해주고 그리고 대물도 안 된대.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예, 그림을 멋지게 표현해 주신 거 아까 보신 이겁니다. 잘 그리셨죠? 위에서 본 앞에 탄 사람이 왼쪽, 뒤에 탄 사람이 이렇게. 이거 누가 운전자예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앞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 뒤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 둘이 같이 운전한 거다. 투표 시작. 앞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가 28%. 뒤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가 10%. 둘이 같이 운전한 거다가 62%.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뒤에서 운전하다가 뒤에서 보통
요 앞에 애들 앉히고서 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러면 앞에 딱 앞에 앉히고 앞에 그이 자전거도요. 뒤에 태울 때도 있지만 앞에도 태울 때도 있잖아요. 예. 오토바이도 뒤에서 딱 이제 내가 앞에 때 재밌게 태워줄게 가다가 너 잠깐 요쪽만 잡어. 나 핸드폰 좀 하고 그러다 사고 났으면 과연 앞사람이 운전자로 볼수 있을까요? 운전이라서는 핸들도 돌리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잡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앞에 사람은 이제 잠깐만 잡아준 거자 이거 핸들만 잠깐만 잡어 잠깐만 나 이거 저 핸드폰 저거 좀 여기다 저딱 끼게 그러면 앞 사람이 운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앞 사람은 이건 본인만 책임 보험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 앞 사람이 운전 핸들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 해줘 책임 보험 더 대물배상 못 해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그럼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저 오토바이 앞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 둘다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하면 되죠. 여기서 아 이거요. 예, 누가 운전해서 진짜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은요, 대물은 본인만, 보험에 보험이 되는 본인만 되는 거죠. 특약 위반은 안 돼요. 이번에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우측차 우선이면서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상대 측 보험사에서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98%. 뒤에서 앞이 보일까요? 뒤에 탄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잠깐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지 좀 어려워요. 아, 앞에 사람이 운전에 가담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아, 근데 누가 운전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뒤에서 보이겠습니까? 아니, 앞에 아기를 앉혀놨으면 보이지만, 커다란 사람 앉혀놓으면 보이겠어요? 그럼 앞을 제대로 못 보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핸들을 한 사람 이쪽 잡고 한 사람 잡고, 그럼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못 잡겠죠. 그래서 당연히 위험하게 온 오토바이 잡는 게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측차 우선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면서 약자 보호 원칙을 얘기한다고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요. 진짜 황당하죠? 이번 사고는, 여기에서,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저 핸드폰이요. 지금, 손이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근데 한 손이 이렇게 한 손이 이렇게 잡았다는데 핸드폰이 오른손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뒤에 있는 사람. 예. 핸드폰이. 오, 참 특이해요. 아까 뭐 핸드폰을 여기다 저 가슴에다 부착하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아까 저 그림 보면은 이 사람은 왼손으로 잡고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핸드폰까지 있으면 저거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하튼,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잘못이 조금 더큰게 아니라 훨씬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